동성애자는 아닌데 여성을 혐오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대충 그런 성향이야, 여러분들. 아니 근데 동성을 좋아하지 않는데 여성을 혐오하면 평생 혼자 살라고요? 그러게. 그러니까 결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나처럼 예쁜 남자를 만나려고 그러나? 한번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냥 여성 혐오증과 이렇게 걸리나 봐요, 그런데. 근데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나는 이제 여사친도 있고 남사친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진짜 성별로 사람을 대립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진짜 무의미한 게 진짜 착한 여자들, 착한 남자들도 많아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딱 이렇게 혐오하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거든. 뭐 좀 물어봐도 되나요? 그쪽에서 남자 그런다고 하면 좀 환영받나요? 그럼요. 왜? 이제 여자를 혐오하는 거 넘어서 이제 남자를 만나보려고? 왜 나 같은 남자는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 게이 바닥에서 이 남자 역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격수, 탑 역할은 진짜 환영받는 존재죠. 어플에 그런 사람도 진짜 많아요. 누가 봐도 일반인 것 같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여자랑은 쉽게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뭐 말 그대로 여성분이 임신할 수도 있고, 솔직히 여자보다는 솔직히 좀 게이들이 좀 잘 대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건지 뭔가 그냥 막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막 오랄만 받는다 이런 데 있잖아. 오랄이나 뭐 아니면 뭐 뒤로도까지 하는데 약간 뭐 연애할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일반인 거지. 근데 이제 그냥 자기가 뭐 혼자 이렇게 물 빼고 싶고 이럴 때 그냥 게이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도 은근 많아요. 아 많구나. 너무 많아요. 그냥 성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게이 바텀들을 이렇게 도구처럼 사용하는 일반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 정서적인 교감이 아니라 그것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아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 오. 그냥 남자한테 어차피 뭐 구멍이니까 어차피 넣는 건 똑같구나 하고 그냥 아니요 그냥 빨아달라고, 물만 빼달라고. 근데 또 개들 중에 그런 개들이 많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한번 무조건 빨아드릴게요. 무조건 넣어주세요. 뭐 무조건 만지게 해주세요.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뭐 이런 사람들 은근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일반 남자들은 뭔가 급하게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데 여자가 없을 때 해결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 아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대. 일반 남자 중에 그런 남자 진짜 많대. 만약에 근데 여자 입장이었다면 내 남자친구가 그런 각오가 있다면 진짜 너무 쇼킹할 것 같긴 할 것 같아.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내가 내 남편이 알고 보니까 과거에 자기 그냥 그 욕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를 이용했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왜 너무 오긴 한 거야? 근데 솔직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게이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 솔직하게 얘기해도 오히려 더 좋아해. 난 사실 일반 남자인데 여자만 만난 사람인데 나 누가 좀 빨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벌떼같이 빨아줬다고 달려들걸? 너무 리얼리티하게 현실을 말해주는 건가? 걔들은 다 공감할 거야. 진짜 그래. 진짜 그런 사이트 이런데 그냥 나는 남잔데 그냥 일반인데 남자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혹시 대줄 사람이라면 좋고. 그러다 여자 안 만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 그거는 뭐 우리 켄시님의 그 팔짱 것이 뭐 운명인 거지 뭐. 신기하다. 그렇게 몰린다는 게 이런데. 그래 몰려. 그러니까 뭔가 그 내가 내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그게 트렌드인 것 같아. 약간 그냥 뭔가 그냥 해결이나 좀 하고 자기의 그런 패티시도 너무 다양한가 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해결만 할 수 있는 대상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같은 성별이 어떻게 해야 좋은지 아니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떤 성감대를 잘 느끼는지 남자끼리 잘 알 수도 있지. 솔직히 남자가 여자가 어디를 만져주고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자끼리는 더 잘 알잖아. 어디가 느낌이 좋은지 남자끼리는 확실히 알겠죠. 어디를 어떻게 만져줘야 좋은지는.